소풍둥이와 진짜별들이 함께하는 시간 별별 인터뷰. 네, 오늘은 언더걸스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언더걸스입니다. 우주의 평화 위에 싸우는 용감한 친구들, 자랑스러운 친구들. 뭔지 모르시죠? 네. 네, 원더키드 주제가입니다. 아, 원더키드요? 네. 모르세요? 원더키드? 2020 원더키드. 네. 오, 아시네요? 네, 봤어요. 89년작인데? 네. 근데, 아, 봤어요. 예. 네. 아실 만한 분은 유진 씨밖에 없는데. 우주 평화 위에 싸우는 마이 필류 하고 1년 만에 컴백이신 거잖아요. 네. 소감이 어떤지 혜림 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1년 만에 나와서 되게 많이 걱정도 됐지만 되게 기대 많이 했고요. 처음으로 자작곡으로 컴백했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도 네. 많이 했고요.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곡을 들고 나오셨는데 세 곡 다 작곡을 하시고 작사를 네. 하셨어요. 드디어 타이틀곡에서 앞에 JYP를 뗐습니다. 네. 아, 제가 다 뿌듯하네요.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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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와. 저게 뭐야? 하면서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깊이 네,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많이 실행하셨나봐요. 차트를 씹어 드시고 계십니다 요즘. 아, 이렇게 좋은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네. Baby, why I'm so late? 나는 타는데 nobody.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손마리기 자연스럽게 뮤비 얘기 넘어가 볼게요. 되게 자연스럽죠? 네. 뮤비 컨셉은 또 뭔지? 뮤비 컨셉은요. 저희 이제 네 명이 한 남자를 사실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남자에게 응징을 하는 그런 굉장히 유쾌한 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얘기를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오! 오엑스예요? 네. 이걸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동시에 한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 상황이 실제로 온다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하나, 둘, 셋! 제가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나 잘 모르겠어요. 엄청 좋아. 좋아한다는 거죠? 엄청 좋아. 엄청, 엄청. 근데 그 남자 입장도 있으니까 남자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니 그거는 제가 남자분들 물어볼 테니까 본인 생각 좀 해요. 그냥 이제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네. 본인이 할 거냐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아 그렇게까지? 아 그러면 유일하게 오를 지인. 그렇죠. 네. 줄 수 없죠 다른 사람한테. 네? 네 명이 동시에 한 사람 사랑해요. 네. 포기할 수 없다 유일하게 오를 드신 거예요. 아아 네 명이 동시에 한 사람 사랑해요. 네. 아. 예, 제 머리가 네. 네, 잘 안 들려요. 전해주실래요? 잠시만 네. 약간 파워가 보이는데. 네, 네. 여기 지금 21세기 계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다 뭐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까지 네. 우리 사이의 의를 막 상의하는 것까지는. 네, 그러네요. 것까지는. 네, 그러네요.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면 와봤으면 재밌겠. 아, 맞아요.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관계로. 네, 그렇습니다. 이번 뮤비에서 내가 제일 섹시한 것 같다. 하나 둘 셋. 다 예쁘다. 저는 예쁘다. 어쩌서 그럴까요? 섹시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다른 멤버들이 더 섹시하니까. 네. 언니들이 되게 섹시하게 나오고. 그러면 네. 예은 씨는 누가 제일 섹시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섹시하게 나온 사람은 보드카드 마시는 사람이요? 그건 나인데. 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인정하시는 거죠, 다들? 예은이가. 예, 예, 박수!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남자 배우가 하나도 없어서 아쉬웠다. 하나, 둘, 셋.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어머. 그러니까. 어머. 어머. 어떻게 이럴 수 어머, 어떻게 이럴 수 나도 아쉬워. 근데 나도 아쉬워. 어떻게 안 아쉬울 수가 있어요? 난 마네킹이 있어서 조금, 조금. 아니, 연기하기 아니었을 게 아니라. 네. 남자 별로 하면 저는 항상 피디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네. 아니 다른 멤버들은 거의 그냥 혼자 좀 연기가 저는 마네킹이랑 싸우는 연기. 그러니까요. 제가 싸워야 되는데 이 마네킹 가만히 있잖아요. 혼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었을 때 애써 날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명은 병원에 실려 보내주시죠. 혜린 양 그러면 남자 배우 나왔다 그러면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너무 그러면은 너무 웃긴 코드로 가서 그냥 마네킹으로. 네, 만족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웃기다고 방면에서. 별별 인터뷰가 별들을 만나러 다니는 인터뷰이기도 하지만 별의별 걸 다 웃긴다고 해서 별별 인터뷰이기도 하대요. 아~ 미야! 너무 잘생겼다. 안 돌려도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외모 몰아주기입니다. 외모 몰아주기? 아, 저한테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좋다, 좋다. 몰아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주세요. 네.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영상 편집. 누구한테 보내야 되지? 누구도 상관없어요. 김진홍 국장님이십니다. 김진홍 국장님. 저희 원더걸스 예능이 재미없다고 얘기가 나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고요. 저희 예능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언니들의 슬램덩크 나가보고 싶습니다. 고정으로 나가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와! 국장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슬레이밍. 주세요. 반조바오! 반조바오! 탱시가 뭐예요? 탱시? 네, 탱시 이런 거 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세요? 원더걸스 잡고 뮤비뱅크 뮤비뱅크 비뱅 이런 거 크게 어떻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림이 또 영어도 잘하니까요. 네. 뮤 뮤비뱅크 비 비가 오는 날에도 뱅 네 맞죠? 뱅 제가 합니다. 네 비상탄으로 시작합니다. 뱅 네,
지금까지 잘 성장해줘서 정말 너는 대단한 아이야. 네. 야. 그리고 잘했어.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아유. 그러면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깔끔하게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뮤비뱅크 시청자 여러분, 저희 원더걸스가 Why So Lonely를 들고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또 수록곡 아름다운 그대에게 Sweet and Easy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원더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 KBS KBS KBS